여러분 다들 모였나? 드디어 성현모가 신병실사판 드라마에 등장하여 여러분들을 집합시키는 절차를 밟게 됐어.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장면은 세 장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롤리폴리 등장씬. 두 번째는 공중전화 씬. 씨발 갑자기 상병 그 병이 시키가 갑자기 풀박이 가지고 존나 깝치는 거. 세 번째는 중대장에게 개털리는 씬. 똑같이 피해 주면서 같이 민폐 끼치면서 똑같이. 사실 이건 중대장님 역할이 더욱 중요할 텐데 여튼 엄청 기대가 됩니다. 중대장이구나. 중대장. 어쨌든 이 장면을 맛깔나게 살리기 위해 캐스팅된 성윤모 배우는 바로 김현규 배우인데요. 이 정도면 거의 이 배우를 모티브로 성윤모 캐릭터를 탄생시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닮았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걸? 오석진 소대장의 찐팬인 나 안대희가 분석한 결과 91년생인 걸로 보아 다행히 군대를 다녀온 것으로 판단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만약 이 시기에 이 비주얼로 군대에 입대했다면 평시 대비 약 5만%의 높은 확률로 온갖 부조리와 악패습을 한 몸에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부시부로 내보내는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수 있지. 성윤모는 워낙 중요한 배역이기 때문에 싱크로율이 매우 중요했을 텐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연기력 역시 소름 돋는데요. 마치 성윤모가 사회에 나가서 이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을 좀 많이 썼거든요. 시발년이 진짜. 나 잡아갈 거죠. 김현규 배우를 보니 평시 대비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2.4배 증가하여 내 몸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급격히 분비됐다고 할 수 있어.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한다고 할 수 있지. 엎드려 붙이야!